보통 회사라고 하면은 책상 위에서 컴퓨터를 두들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바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같이 원탁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나는 곳인 것 같아요. 인턴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학교 연계 인턴은 막 시키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커리큘럼도 다 짜고 교육도 하고 실무도 하고 이제 사장님이나 대표님과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이 우리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디이고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를 전공하고 있다가 현재 바로 AI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인턴 교육을 모두 수료한 뒤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에 속해서 하드웨어의 GPU나 CPU 같은 데서 값을 뽑아내고 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하드웨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 TP팀에서 하드웨어의 개념과 조립하는 법을 배웠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에서 사람에게 맞게 서버를 세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BP팀에서 마케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고 매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팀이 나눠서 오게 되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은 일단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ERD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막 5시간씩 토론을 하고 했어요. 저희가 좀 시끄럽게 토론했는데도 오히려 이제 일에 관련된 거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칠판도 쓰고 시끄러웠는데도 딱히 터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토론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는 저희 팀장인 리암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캡스톤이란 걸 하면서 EC2를 썼었어요. 근데 EC2를 쓰면서 갑자기 저희도 몰랐는데 소액이 계속 결제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끊어야 되지? 방법을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제가 한번 리암님께 물어보겠다 해서 리암님께 말씀드리니까 한 번만 보시고 바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너무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ERD를 앞서서 5시간 동안 구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상을 5시간 했는데 구상하는 데만 힘을 써서 실제로 코딩을 하고 개발할 때는 하나를 빼먹고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서 야 우리 되게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코드 리뷰할 때 딱 직원분께서 이거 왜 ERD대로 안 하셨죠? 해가지고서 이제 그때서야 아 맞네 우리가 틀렸다 하고서 좀 머쓱하게 좀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막 그렇게 부지런한 건 아닌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목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마 지금도 회사를 안 다녔으면 집에서 누워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저 머리도 이렇고 막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데 친구들이 너 그렇게 머리하고서 회사 가도 돼? 라고 물을 정도로 진짜 일절 터치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인 건 맞고요. 그리고 화목하기도 합니다. 보통 회사라고 하면은 책상 위에서 컴퓨터를 두들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바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같이 원탁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나는 곳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인턴 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케어를 해주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인턴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학교 연계 인턴은 막 시키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커리큘럼도 다 짜고 교육도 하고 실무도 하고 사장님이나 대표님과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이 우리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하면서 제가 짧게 다녀봤지만 진짜 일이 많아요. 엄청 바쁘셔서 사실 그만큼 야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일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두 번째로는 수서역 쪽에 뭐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데도 없고 약간 끝나고서 같이 놀고 찾기도 힘들고 약간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효율이나 속도 같은 거를 딱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바로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에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모호했던 개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와닿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업무랑 관련 없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사실 게임계로 가겠다고 마음이 이미 확고한 상태여서 아마 5년 뒤에는 조금 저명한 게임을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장르는 사실 제가 다 좋아해가지고서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현재 고상하고 있는 거는 추리 게임류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막 인턴할 때 내가 이런 실력으로 회사에 와도 되나? 약간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바로가 이제 굉장히 열린 곳이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함께 만들어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 부담은 좀 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Bring AI Li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